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 서는 바람에 사고가 나 5시간 넘게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고장 나지도 않은 차를 멈춰 놓은 운전자. 사고 이후에 계속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데요.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에 젖은 고속도로에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뒤따르던 트레일러 한 대가 앞선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집니다. 사고 이후 차 밖으로 나온 운전자는 도로를 한참 동안 서성이는가 하면 차량 위에 올라가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 나온 것도 없고 비상 깜빡이도 켜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이 안에 있어갖고 뭐 사람이 다친 줄 알았어요. 트레일러가 넘어지며 컨테이너가 도로에 쏟아져 혼란해도 회차로에서 차를 돌려 맞은편으로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사고 운전자로 보이는 여성 운전자가 주위를 배회를 하고 있었고 운전자의 행동을 보았을 때 보통 사람의 사고 운전자와 틀리게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 출근을 앞둔 새벽 시간 사고로 일대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10km 넘는 정체가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20대 승용차 운전자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